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숨은 고수 엄지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사교댄스에서 지루박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루박 바리에이션 동작에서 1번부터 2번까지 제가 올려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정확하게 리드법과 제자와 함께 시연 영상을 3번, 4번까지 자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2번 동작이 제가 이렇게 여성이 있는 가정에서 90도로 끝난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일단은 여성을 6박자로 한번 분해 주고 나서 3번 동작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허리 감아서 사방 돌기라는 내구팅이로 방향 전환을 해주는 동작이고요. 마지막에 여성을 터널로 들어가서 마무리돼서 앞돌려주는 동작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번 동작 봤을 때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오른손 잡은 손에서 여성 가라고 진행하면서 손을 놔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에 오른손을 여성이 돌았을 때 왼손으로 잡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남성의 허리 감기 사방 돌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루틴.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여성은 제 옆에 있겠죠? 여성은 다시 제 허리, 등 뒤로 진행하면서 남성이 여기서 이제 좌회전 동작을 한번 해주십니다. 제자리 한번 떠줍니다. 셋, 넷. 자, 왼발로 다섯, 여섯, 하나, 둘 돌면서 90도로 비교할 때 여성의 오른손, 남자가 오른손 손으로 체인지 동작을 해줍니다. 자, 마무리 동작 터널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셋, 넷, 다섯, 여섯, 터널 들어가면서 하나, 둘. 다시 여성은 등 뒤로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성 기다리면서 뒤로 빠져주는 동작이죠. 자, 셋, 넷. 대각선으로 여성을 따라가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이제 마무리로 다시 여성의 여섯 박자로 셋, 넷, 다섯, 여섯 따라가서 180도 회전에 남성의 오른손을 엎어서 잡아서 자, 한 일자로 쓰신 다음에 앞돌려주고 끝내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셋, 넷, 다섯, 여섯, 이후에 자, 90도로 자, 이렇게 끝내시면 자, 3번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티칭 카운트로 자, 루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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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에서 90도 비켜준 상황에서 이제 4번 동작이 들어가는데요. 4번 동작인 터널입니다. 터널인데 일반 터널이 아니라 180도로 90도까지 돌아서 180도 돌아서 여성과 남성이 90도로 쓴 상태에서 니드하는 동작이 되겠고요. 자, 4번 동작이 이렇게 끝나죠. 자, 4번 연결하겠습니다. 자, 루틴. 자, 셋, 넷, 다섯, 여섯, 또 남자가 턴을 들어갈 때 180도로 완전히 이렇게 누르셔야 됩니다. 180도. 그래서 여성을 여섯 박자로 보내면서 여기에서 자, 덧박이, 여덟 박이 가야 돼요. 덧박이 있습니다. 보세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자, 네 박자가 더 가죠. 자, 셋, 넷, 다섯, 여섯 이후에 다시 한번 남성이 하나, 둘의 터널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다시 남성이 여성의 목 감기로 들어가죠. 목 감기로.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에 여성의 오른쪽 어깨선에 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팔꿈치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포인트가 팔꿈치입니다. 팔꿈치 잡고 여성을 앞으로 이박을 미는 이후에 남자는 여성의 등 뒤로 이렇게 건너가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동작인데 보세요. 자, 셋, 넷. 자, 다섯, 여섯 하면서 자, 남성은 다섯, 여섯의 방향을 이렇게 돌리셔야 되는데 남성이 돌 때 여자도 같이 왼팔을 팔꿈치를 들면서 볼게요. 자, 다섯, 여섯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앞으로 진행을 다시 셋, 넷, 다섯, 여섯으로 진행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셋, 넷, 자,
다섯, 여섯의 이후에 여성을 앞돌려 주시고, 거기서 하나, 둘 서주시면 4번 동작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4번 동작의 포인트는 남성이 목 감기를 여성이 목 감아 돌기 들어가서 팔꿈치로 잡아서 여성의 등 뒤로 건너간 이후에 이 팔꿈치가 포인트인데 팔꿈치를 들면서 방향을 바꿔주면서 오른손에 남성을 잡은 여성의 팔꿈치를 앞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여성을 앞돌려 주시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요 포인트가 굉장히 주의 있게 잘 연습도 하셔야 되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동작 천천히 한 번 더 카운터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마지막 4번 동작의 마지막 부분은 여성과 마주보고 대각선 티칭으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분을 한번 불러서 같이 4번과 5번 동작이 어떻게 실루엣으로 움직여지는가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네, 인사 한번 드리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과 4번 동작이 되겠습니다. 좀 요만큼 갈까요?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에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번 동작 끝내서 3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동작입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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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자, 이 상황에서 여성을 등 뒤로 보내면서 남성이 좌회전 스텝 하는 동작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다시 한번 터널로도 다시 들어가야 되죠.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여성 등 뒤로. 자, 남자 기다리고 다섯, 여섯, 하나, 둘. 대각선으로 여성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여섯 박자로 보내고 하나, 둘 동작에 남성이 180도에 손을 엎어 잡은 상황에서 앞돌려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동작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 자,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90도로 딱 마무리 해주시면 3번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3번 동작. 자, 준비.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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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아, 여기까지가 3번 스텝이 되겠죠. 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가 제 등 뒤에 있으니까, 자, 4번 스텝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4번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의 남성이 180도를 하나, 둘에 돌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을 진행을 가면서 여성을 한 바퀴 턴을 돌리죠. 보세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이후에 여성의 손을 팔뚝을 잡던가 팔꿈치를 여기다 이렇게 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 갑니다. 다시 한번. 셋, 넷, 다섯 이후에 여성을 회전해주고 하나, 둘의 남자가 하나, 둘에 90도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감아 돌기로 다시 한번 진행 가죠.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서 목 감아 돌기 해서 여성의 오른쪽 팔꿈치를 잡으시고 여성을 이박으로 밀은 이후에 남성이 건너가는 동작이죠. 가볼게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이제 포인트가 집중적인 거라 이제 여기 목 감아 돌기 들어갔을 때 팔꿈치를 잡은 거 보이시나요? 팔꿈치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팔꿈치를 잡으신 상태에서 여성을 이박으로 밀고 남성이 여성의 등 뒤로 자 오른발로 3-4씩 걸어가죠.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셋, 넷 동작에서 자 팔꿈치만 늘으시면 됩니다. 팔꿈치 왼손을 드는 게 아니라
남성의 오른손 팔꿈치 돌리면서 자 180도로 방향을 돌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다섯 여섯 시작. 자 다섯 여섯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팔꿈치로 밀면서 왼손으로 앞돌려주는 마무리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이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4번 동작입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더 바꿔서 3번과 4번 동작을 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3번, 4번 갑니다. 3번 동작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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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4번 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이까지 되겠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1번, 2번 스텝 이후에 오늘은 3번과 4번 동작의 바리에이션 지르박 스텝을 제자와 함께 잘 시연과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잘 보시고 많은 연습 이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4번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반대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한 번 더. 자, 3번 동작 가겠습니다. 3번. 자, 사방돌기죠. 사방돌기. 자, 허리가마. 자, 좌회전 동작입니다. 자, 터널 들어가죠. 자, 180도 앞돌려주기. 자, 4번 동작.
자, 목 감아. 팔꿈치 들고. 네, 여기까지가 3번, 4번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3번, 4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방 돌기. 오늘의 3번과 4번 스텝 지루바 바리에이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